지난 8일 부평공원에서 제40회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경제발전에 힘써온 어르신들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행사 막바지에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위한 세족식도 함께 진행돼 점점 등한시되고 있는 경로 효친사상에 대한 사회적 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 오기까지 피땀 흘려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대 행사로는 뜸을 이용한 수지층과 미용봉사 등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건강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자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홍보관과 체험마당도 함께 준비돼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매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